L'annoncé des étudiants du 17e siècle. Une belle architecture, fragile, mais bon. Pəncərədən taşqarıqın tepədə altı yanı asılıqan toplu bəyitlədi, Səyidumar bəyən babanın ölərini sabrıqa soydu. Yəni, uşa dəvrlədə həm ziyarətxana, həm kılıqana ölərini... Riconosciamo due personaggi con i visi tinti in bianco.
sicuramente erano i diplomatici cinesi, perché solo loro avevano questo contatto. 머리 숨을 수 있는 거대한 규모의 건물을 쓸 것이다. 궁전 중앙의 궁관으로 들어가면 한면이 11m인 정사각 평방에 화려한 색채 벽화가 사면 가득 그려져 있다. 이 그림들은 대체 어떤 내용을 담고 있으며 어떤 목적으로 그려진 것일까? 정면의 서벽을 자세히 살펴보면 한 인물의 흰색 옷자락에 고대 소구도로 쓰여진 명물이 남아있다. 우나시 가문의 후회 바로 마왕이 다가왔을 때 그는 말했다. 저는 부카르자트라 불리는 차가니안의 수석석입니다. 그치, 조금씩 삐딱하지, 그치? 이게 삐딱하게 지으려고 지은 건 아닌 것 같은데, 짓다 보니까 그런 거 아닌가 싶다. 아, 진짜? 사마라진다. 사마라진다는 몇 명의 왕족을 모신한 거래? 그건 모르지. 하나, 둘, 셋. 저게 바자르고
여기는 히바인데요. 와. 히바성을 다 내려볼 수 있는 곳까지 올라왔습니다. 자라오네 찍는 양반 안 돼요? 공 찍었는데 공
Thank you.
뚜껑 딱 덮어버려서. 미주인데.
시티 투어? 응. 시티 투어는 할만하다, 그지? 얼마 했어? 뭐? 시티 투어 얼마 줬어? 7,500원. 7,500원? 그래,